나를 바꾸는 100일. 100일 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30일째 기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만 헤세의 얘기입니다. 작디 작은 물방울들이 강과 바다를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만듭니다. 그 물방울들은 다시 대지 위로 내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적십니다. 물방울들의 쉼없는 변화가 이 세상에 숨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 마십시오.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무상의 이치이죠. 자연의 이치라 그러하고 삼라망상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겪고 당신이 체험한 모든 것들을 변화를 통해서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더 큰 세상으로 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변화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지요. 내 마음이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할 것은 바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하지 말아라 고집하고 애쓰고 욕심내는 것이 아닌 아하 모든 것은 변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바로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헤어진다네. 젊었던 나이라도 오래 못 가고 건강에는 병고가 침노하나니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서 항상 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네. 네, 변화란 내 안의 낡은 생각과 행동의 틀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것입니다. 나무 숲속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어디쯤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무 밖에서 바라보면 숲이 잘 보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변화의 시작은 깨어있음 알아차림입니다. 내 안에 고정된 생각과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서 스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묵은 습관으로부터 털고 일어나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할 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고집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에 집착해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멈추고 들어 마시며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모든 건 변화하고 또 변해갑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멋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30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